인천 시민다육에서 사온 앙팡금을 적심을 할 건데요. 이 아이를 적심을 왜 하게 됐는지는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입장 보이시나요? 이 금땡이 같은 입장들을 제가 정말 자 이렇게 잎을 떼고 떼고 정말 손이 벌벌벌벌 떨린답니다. 세상에 이 금땡이를 사다가 지금 뭐 하는 것인지. 원래는 적심을 하면 모체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얼굴도 살리고, 입꼬지도 하고, 일석삼조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꼬집기, 요런 방식은 얼굴 하나가, 로제트가 없어지고, 요 아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입꼬지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식의 그 번식은 하면은 안 되겠죠. 제가 백봉을 한 것처럼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왠지 생장점이 같이 떨어져 나오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요런 아이 하실 때는 이렇게 실로 이렇게 도려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머, 여기 망가진 얼굴이 그대로 있네. 자, 요 아이를 제가 왜 적심하게 됐는지는 이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앙팡금 적심하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화분 언박싱 하는데요. 이천 시민다육을 갔다가 가까이에 있는 자기야 그 도자기 도매센터에 갔어요. 제가 그분 사장님한테는 직접 그 이야기를 듣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 영상을 통해서 가격을 공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녀오신 분들은 요 아이들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은 하시겠지만, 요런 아이들 보통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안에, 2,500원을 넘는 아이들은 없어요. 다그 이하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길쭉한 요런 스타일 아이들 많이 샀고요. 특히 요런 아이들도 아주 값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가서 보시면, 아, 정말 보통 이렇게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콩분 스타일이에요. 미니분보다 더 작은 콩분.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요거는 2,000원 정도. 2,000원. 그리고 요런 스타일은 그냥 콩분은 아니고 미니분이라고 하면 될 정도의 크기. 그래서 요번에 산그 화분들은 콩분과 미니분 정도의 그런 크기로만 사왔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스타일. 요런 거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고, 요런 아이들, 요런 거. 그리고 스타일이 또 요런 콩분 스타일. 홍본 스타일도 있고, 값이,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아이들도. 그리고, 색깔만 다른, 요렇게, 요거는 콩분보다는 조금 더 크고, 콩분과 미니분의 사이 정도? 이렇게 사왔답니다. 다육이는 이천 시민 그 다육에 가서, 다육이도 골라왔는데, 요번에 사온 것 중에 그 방울복랑 신품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요건 4,000원에 구입했는데요. 요거 앙팡금이에요. 앙팡금 사고 싶었는데, 가니까 요거 있더라고요.
요거 앙팡금 이천 시민다육에서 4,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데스매치아는 1,500원이에요. 요거 보통 우리 2,000원 포트잖아요. 요거 데스매치아 1,500원. 제가 기존에 데스매치아가 하나 있는데 저는 얘가 잘 안 되더라고요. 파랑새하고 양진의 느낌이 좀 있는 데스매치아. 요거는 비치우리대. 비치우리대가 이렇게 외목대로 컷 얼굴이 너무 커다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두 포트, 1,500원 두 포트 데리고 왔어요. 요거는 보라공주랍니다. 보라공주도 한 포트, 1,500원 포트에 있는 아이였어요. 보라공주는 지금 제가 처음 데리고 왔어요. 요건 500원 포트인데요. 요 아이 이름이 에쿠스래요. 이렇게 작은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한 아이인데 요거 얼굴 두 개예요. 그래서 요거 요 아이 이름이 에쿠스. 누다. 누다는 제가 지금 두 포트 키우고 있는데요. 이게 색이 물드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누다 이거 1,500원. 보통 다른 데서 이거 2,000원 포트 하잖아요. 1,500원에 누다 한 포트 더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는 미나라고 하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그런데 색감이 너무 예쁘고 보고 있자고 하니까 너무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나 요거는 3,000원. 자, 요 아이 베라하긴즈 금이에요. 사실 금은 제가 잘 키울 자신이 별로 없거든요. 살구미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좀 보편화되어 있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뭐 키우다가 빠이 해도 속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 베라하긴즈 금은 딱 봐도 나 좀 까탈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그런데 요거 한 포트 6,000원이에요. 요거를 정말 살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같이 간 우리 남편님께서도 응원해줘서 요 아이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방울복랑이거든요. 방울복랑 신품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요 아이 이거 작은 포트 아니거든요. 요거 큰 포트 6,000원에 파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고가일까봐 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계산하는 계산 카운터에 올려놓으셨길래 그냥 찾아서 구경만 했어요. 가격을 물어봤더니 6,000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땡큼 한 포트 사가지고 왔답니다. 베라하긴즈 금도 같은 가격이지만 요 아이가 왠지 목대도 있고 그 다음에 목질화 되어 있는 이 커다란 이 덩치를 보면 값이 왠지 더 나갈 것 같잖아요. 자, 이 아이는 방울복랑이고 신품종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방울복랑 금은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 6,000원입니다. 어떡해요. 제 엉덩이로 이 아이를 눌렀어요.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갈라지고 짓물러졌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적심해야 될까요? 참. 아휴. 아까워라. 큰일 났네. 엉덩이로 세상에. 어휴. 자, 오늘은 이천 시민다육에서 제가 사온 그 다육이 언박싱 했는데 언박싱하다 대형사고를 냈네요. 이 귀한 금덩이를 세상에 얼굴을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아이고야.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갈이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쁘다. 이런 애들이 많이 올까? 이거 뭐지? 이거 사고 싶다. 어머! 아, 이거 어디서 사고 싶다. 바위술 줍니다. 이렇게 나왔지? 라디칸스도 있고, 방울복랑이 휘청 알아가지고. 화쇄가 많았다잖아요. 이렇게 화쇄가 많구나. 샬롯. 이렇게. 송페페도 있고.
여기 있어? 응. 어머, 이거 뭐야? 베라긴스금. 오, 베라긴스금. 오, 너무 예쁘. 쌀이 포트를 한번 볼까? 염자. 이거. 요거는 누다. 공기를 치마고. 500원짜리 되게. 희성? 희성이 많네, 오늘. 동메아도 있고. 어머, 요거 하나 사야 되겠다. 이게 뭐지? 어머, 얘도 뭔지. 이름은, 요거는 오플리나가 됐고. 얘는 신종 방울복랑인가봐요. 한 포트에 6,000원이라 그래서 저도 한 포트 샀답니다.